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맡겨진 일에 있어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열왕기상 15장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비암 왕의 짧지만 의미 깊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실패와 한계를 넘어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비암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눈에 나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종종 보지 못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통치와 그의 삶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등불이었고 그 등불은 아비암의 아들 아사왕이었습니다. 이 등불은 단순한 후계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희망의 상징이었죠. 이 등불, 이 희망의 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등불을 비추시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아비암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에 그분의 등불을 비추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을 어떻게 발견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비암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서도 그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인물은 아비암 왕입니다. 열왕기상 153절에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악한 행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 왕의 시대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분열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왕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통치 속에서도 등불을 두시고 이 등불을 통해 다윗 왕조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등불은 다름 아닌 아비암의 아들 아사입니다. 아비암 자신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에도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제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작동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등불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은 아사가 그의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으며 하나님의 눈에 좋은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때로 우리의 기대나 상황, 심지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방법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암의 통치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 결국은 아사를 통해 이어지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등불을 비추시어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제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등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등불을 신뢰하고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왕위를 아사에게 이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비암 자체의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분의 언약에 더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사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왕의 즉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아비암이 비록 악했지만 그의 통치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등불을 주셨습니다. 이 등불은 아사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비암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실패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과 그분의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아사왕이 그러했듯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비암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간왕의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목격합니다. 아비암은 명백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한 행동을 탑습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등불, 즉 아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실패가 아사의 가능성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과 동시에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아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유다 왕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실제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를 식별하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집, 중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에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고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암 왕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는 왕으로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당신은 그의 아들 아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등불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등불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아비암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빛을 따라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고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당신의 기준에서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인지 자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등불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가 더욱 빛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